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저는 9교구와 13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은성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새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면서 감동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말씀은 시편 119편 54절입니다. 시편 119편 54절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한 하루 되셨나요? 고단하고 힘든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9편 5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숨이 기쁨이 되게 하신 주님, 한숨이 기쁨이 되게 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현재 겪었던 고난을 돌아보면 왜 그것 때문에 힘들어 했을까 하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바로 그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낙심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한숨을 쉬는 삶을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한숨을 바꾸셔서 찬송을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사로 일하던 엘리자 에드먼드 휴잇은 불량 학생의 폭행으로 척추를 다치게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려 7년에 걸친 투병 생활로 몸과 마음, 신앙심도 지치게 되었고 자신의 삶에 대한 미움과 증오, 앞날에 대한 두려움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 앞에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게 청소하는 흑인 미화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즐겁냐고 묻자 그 미화원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풍족한 삶도 아니고 윤택한 삶을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기쁨을 잃지 않는 모습에 히윗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평과 미움으로 세월을 보낸 지난날을 회개하고 자신을 다치게 한 소년을 용서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마음에 미움 대신 기쁨이 생겨나고 걱정 대신에 평안이 흘러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느낀 감동으로 지은 찬송이 바로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라고 고백합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히윗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고난 때문에 버거워하고 연단 가운데 지치고 왜 나의 삶에만 이러한 문제가 있는가? 왜 우리 가정에는 끊임없이 이 일들이 벌어질까를 고민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혹시 자녀들과 함께 이 감동 기도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부모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내 지역에서 또 내 구역에서 그것들을 실천하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치고 힘든 삶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한숨을 찬양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한숨이 나오는 상황 가운데서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힘이 되어주시고 한숨을 노래로 두려움을 기도로 바꿔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자녀에게 가르치고 믿음의 사람에게 흘려줄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